갖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때거리만 많았지 법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좌파 중에 박근혜보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박근혜를 하야시킵시다. 맞아요. 박근혜보다 못한 놈들이 왜 자꾸 하야를 하랍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주 맞아보면 아픕니다. 자, 다음은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이분도 북한에서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만 북한 동포에게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을 편지인 대북전단을 보내고 있는 박상학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님 하야 결사 반대한다는 구호 몇 마디 외치려 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란 박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용히 짧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 동포여 자유 대한민국을 오시라 고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세습 김씨 독재에게 조공하던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북한이 오타약 실험을 하자 김정은이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다. 즉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미친 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바지 입은 그 수많은 남자 대통령 중에 누가 더 난 분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용기 있게 저 우리 주석에게 말 못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치마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바지 입은 지난 기에 10명이 있었던 이유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용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 집과 비선이 기자인 나치 개뺄스는 거짓말도 시민들 편입니다.